지난 9월 첫째 주에 제가 복귀하고서 나누었던 첫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더 정확하게 그 표현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2장 초반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거기에 각종 신령한 은사와 또 방언을 위시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그 성도들이었는데 그 충만함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성령 충만과 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안에 놀라운 여러가지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 경험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마음은 상처로 찢어지고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어떤 교회는 그것이 놀라운 부흥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숙한 공동체로 그 물꼬가 터지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것이 병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크게 그 두 가지로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은사가 부흥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병든 결과로 이것들이 물꼬가 터졌나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항상 복음 전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철저하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강력한 성령 역사가 오순절 날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순례해야 되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다 다른 각각의 원근 각지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토속어가 다 달랐는데 그런데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에 그 드러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입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들었는데 다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른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그들의 배우지 않은 그
이방 언어가 입술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저자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지역을 이렇게 많이 열거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모였다 그러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이걸 쫙 열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언어가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지장이 되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금 강하게 지금 강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특히 방언의 은사는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의 모든 각종 신비로운 은사를 보십시오. 여러 표적을 보십시오. 여러 기사를 보십시오. 이것들이 한결같이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 은사들이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을 위시한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은 그 놀라운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은사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은사에 관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게 은사를 사모했던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지체들을 돕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훨씬 큰 거야. 왜 그래? 난 네보다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는 분수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특별히 개척교회 특별히 선교지에 이런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보고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도 교회가 개척될 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래서 교회가 편만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여러분 수많은 그 개척교회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세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은사는요 무슨 나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사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영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혹은 내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줘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은사의 물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게 갑니다. 전부 이 은사를 개인적인 그 무엇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저께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보셨습니까? 이분이 노심초사하면서 초신자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주일날 그 옆에 앉았던 어떤 분이 그분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뭐 옆에 분이 생전에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지 뭐 계속 한지 어떻게 합니까? 막 방언으로 은혜가 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옆에 따라온 이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전에 이런 데를 처음 돌아왔는데 막 옆에 사람이 그 미친 여자처럼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움찔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간곡하게 글을 쓴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가 벌어지는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래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태신자가 있는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저보고 이것을 좀 같이 알려서 절제를 시켜달라고. 수요 예배 같은 데 와가지고 마음껏 부르짖고 뭐 새벽기도 와서 마음껏 부르짖는 거 괜찮은데 주일날에는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그 방언의 은사를 조금만 절제해 주면 어떻겠냐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방언이라는 것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이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그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살펴보면서 참 흥미로운 관화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들은 뭐 24시간 이 성경을 끼고 살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뒤져보고 하다 보면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참 재밌는 건 이 15가지 중에서요.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하라 이것보다 하지 마라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사랑의 속성을 쭉 열거하는데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아니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계속 하지만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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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좋은 분은 없겠죠 설마. 이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좀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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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절제. 절제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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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5개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사랑의 속성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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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고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절제하며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스가 얼마나 컨트롤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통제가 되지 않는 가스는 가정을 폭파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과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여집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과연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거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실천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성령의 은사, 이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 이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사도행전 2장 43절 또 그 이후에 그것과 연결되는 44절부터의 말씀이 제 눈에는 참 흥미롭습니다. 43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부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물꼬를 어떻게 틉니까? 44절부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방언은 영적인 거예요. 방언은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선물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이게 뭐 랄랄랄거리는 게 하나님 주신 건지 뭐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혀가 꼬여서 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막연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게 뭐예요? 그런 추상적인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바로 사랑과 딱 연결시켜가지고 너무나 구체적인 이웃사랑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뭐 이래저래 잘한 것도 많지만 이래저래 비판을 많이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국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더 많이 닮았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막연해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펑펑 울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펑펑 울어요. 옆집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안 주워요. 특세마치 올라가다가 계단 앞에 쓰레기 하나 주워있어도 요 허리 굽히기가 싫어가지고 그거 안 줍습니다. 내가 이런 거 다 주우면 청소하시는 분들 또 쫓겨날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굶주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는 하루 종일 마음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이미 세워진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레기 하나 줍지 않는 게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을 걷지 못했습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두 주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뭐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작은 병이 떠나가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 고침이 있고 또 방언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은혜를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미워했던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두 주 동안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갈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길입니다. 특세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두 갈래 길이 선명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갈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간 길이요 다른 한 갈래는 고린도 교회가 걸어간 길입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이미 은사를 경험하신 분, 이미 방언을 경험하신 분, 이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체험하신 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미숙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주신 말씀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미숙할수록 자기 자랑이 많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뭐 100%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물줄기가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경험되어지자마자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그 은사를 경험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만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합니다. 그게 은사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이걸 은사라 그러지. 너 기도 더 해야 되겠다. 뭐냐 그게? 창피하게.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많은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편가름이 심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미혼 형제 자매가 있다면 권하는데요. 자식을 낳으려면 꼭 짝수로 낳으세요. 아예 낳지 말든지 둘 낳든지 넷 낳든지 여섯 낳든지 우리는 셋인데요. 양상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둘이 붙어가지고 한 놈을 따시키고 내일은 또 이렇게 둘이 붙어서 이놈을 따시키고 하여튼 양상이 진짜 복잡해요. 중재 역할하는 아버지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놈은 맨날 와서 징징거리니까. 셋만 모이면 분열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교회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은사를 경험했더니 이게 미숙한 어린아이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이니까 편가름이 되는 거예요. 방언파, 구제파, 해외 선교파, 국내 선교파, 복지재단파, 단딘 목사파, 왕재천 목사파, 부교역자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은 이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랐죠. 왕자천 목사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거하고 그 성숙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아요. 기도 5시간 하면 더 신령한 지혜가 충만해져서 편 가르는데 더 고수가 돼요. 아주 지혜롭게 편을 잘 갈라가지고 자기 편을 확보하고 말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편 가름입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경계시키는 게 이겁니다. 따로 또 가치의 정신으로. 우리는 교구 독립제예요. 그 교구는 당신이 담임 목사이라. 내가 이제 뭐 만 명의 성도들을 어차피 내가 다 관장도 못할 텐데 그걸 내가 내 손에 품에 껴안고는 이건 옳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부 강사처럼 그렇게 행동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 교구의 담임 목사처럼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교구의 독립성이 많이 부여된 교회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을 교구 목사님께 다 부여해 줍니다. 순장님에 대해서 임명하고 순장님에 대해서 관장하고 순장님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나랑 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다른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교구 목사님에게 많은 그 권한을 실어주고 또 책임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나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교구 목사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편 가르지 말자는 거예요. 수요 설교 같은 거 하고 나면은 그게 글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자기 부서 아니면 자기 교구예요. 양심껏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옳지 않은 양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설교해서 거기에다 댓글을 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50여 명 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가 한 교회에 편가름을 여러분이 항상 경계해야 돼. 똑같은 교역자예요. 편 이상 여러분 이걸 그냥 그 케이크를 나누듯이 그냥 구분해 놓았지 우리는 한 전체 통으로 같은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편가름은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4부 찬양대는 시간상 그것을 구분해 놓은 거지 서로 편가르고 경쟁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충동이 느껴져요. 1부가 내년에 2부하고 2부가 내년에 3부하고 3부가 내년에 4부하고 4부가 내년에 1부하고 이걸 제가 못하는 건 4부 하던 분이 갑자기 5시 50분부터 찬양 연습하라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 것인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는 태도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는 하찮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말에 그것들이 다 폐하여지게 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다 폐하여지게 될 것들인데 더 소중한 사랑은 보지를 못하고 뭐 현상 하나 붙잡고는 이게 전부 것처럼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보면은요 무슨 은사파 이 사람은 맨날 그것만 쫓아다녀요. 막 어디든 머리 내밀고 막 안수해달라 그러고 하여튼 자기저기 다니고 뭐 조그마한 현상만 나타나면은 와 아버지 아버지 막 그러면서 몰려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큐티 하여튼 오매불망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분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요 큐티라는 통로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남을 폄하하고 새벽기도 날마다 나오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나는 1년 12달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는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는 너무나 그건 부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부분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를 섬겨도 자기중심적이고 저희가 왜 무슨 시루떡을 대접하든지 내일 보니까 4,500개인가 안 됩니다. 시루떡을 대접하도 무슨 음료수를 대접해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헌금을 해도 지난번에 어떤 장학금을 희사해도 큰 돈을 헌금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에 11조 명단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가 강조하면 수입은 더 짭짤할지 몰라요. 명단 쫙 내고 막 들어갈 때 막 그 잠자리채 같은 걸 코앞에 쑥 내밀어가지고 낼 때까지 이걸 안 옮기고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면 분명히 헌금이 늘어날 거예요. 재정은 막 팍팍 늘어나가지고 목사도 이제 막 차를 이제 막 그랜저로 바꾸고 막 월급도 이제 막 두 배 막 이렇게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그게 부교역자 시절에는 꽃 피울 때가 아니고 뿌리를 내릴 때다. 새벽기도 같은 데 나와가지고 다른 모든 부교역자들이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뭘 가지고 막 한 3일 확 휘둘러버리면 자기는 확 부각이 되고 박수를 받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 부목사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당신들이 꽃을 피울 때가 아니고 뿌리를 내릴 때다. 연약한 교역자를 배려하고 내가 가진 노하우를 그에게 전해주고 함께의 정신으로 손을 잡고 내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거 옆에 있는 그 교구 목사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몸에 익히고 나면 그러면 이제 개척해도 된다. 이게 안 된 은사 많은 교역자들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평가하는 그 목사의 평가하고 가까운 교역자들이 평가하는 그 교역자의 평가는 180도 다릅니다. 이걸 사랑으로 덮어줘서 그렇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교역자들은 혀를 내두르는데 성도들에게는 인기를 누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드러나면 돼요. 자기가 인정받으면 돼요. 자기만 히트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분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보세요. 제가 안식년 기간에 들었던 가장 많은 칭찬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전부 한 명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루고루 성장한다니 매년 다르게 정말 고르게 성장한다니 이런 일이 왜 있는지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교역자가 지금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행위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태도를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뿌리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순장님들 안에 이 정신이 흘러넘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다락방 하나만 끝내주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다락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순장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은사가 사랑으로 연결돼야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부어주셨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첫날 설교 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창고를 열으라는 거예요. 니들만 배부르고 니들만 잘 먹고 똑똑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빠지지 말고 요셉의 창고를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셉의 창고를 어디다 여느냐? 다문화 가정이요. 지금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여러분 보고 다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은데 2009년 6월 8일, 불과 석 달 전 아닙니까? 2009년 6월 8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무려 110만 6,884명이랍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고 연 25.3%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엄청난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 다문화 가정이 탄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다문화 가정 중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이 가구가 52.9%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의 중도 탈락률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초등학생이 166배, 중학생이 222배랍니다. 이거 방치해 놓으면 이제는 이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소외를 느꼈던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은 그것이 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 아이들을 배려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특별섭외 부흥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나스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지막에 그 은혜의 물꼬를 고린도 교회로 흐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흐르기 위하여 성남 지역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월드비전하고 손잡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섬겼는데, 방과 후에 과외를 시켜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실력 있는 성도들이 과외 교사로 자원을 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몰라요. 그저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애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 분당 우리 교회의 특세는 헛것이 아니었다고. 작년 분당 우리 교회의 특세의 감격은 이미 다 식어버렸고, 작년 분당 우리 교회의 특세 때 받았던 뜨거웠던 가슴은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는지 몰라도 사랑의 열매는 지금 남아서 있습니다. 지금도 성남시에서 지금 유심히 관찰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가 지금 거기에서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 헌금할 것입니다. 내일 12억을 여기서 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연말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헌금할 거예요. 우리 자체 건물은 지금 없어서 새들어 살고 있지만 번듯한 건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12억 예산을 갖고 왔길래 제가 복지재단 담당자한테 부탁했습니다. 돈 좀 더 써라. 낭비가 아닌 한에서 아끼지 말고 예산을 더 써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어디에 중동에, 저 어디에 아프리카에, 또 어디에 그 동남아시아에 그 복음 하나 전하려고 선교사 파송하면 거기에 선교사 온 가족 생계를 다 후원해야 되죠. 다 무슨 언어 연수하는 후원 다 해야 되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은요,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원근 각처에서 지금 모여들었는데 이게 부대 비용이 이게 얼마나 이게 절약이 되겠냐고요. 이걸 교회 돈으로 그냥 뚝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내일 제가 지난 두 주 동안 주셨던 이 은혜, 이 은사의 물꼬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은사의 물꼬가 터져간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색하게 헌금하세요. 저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의 결정체를 여러분, 이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거기다가 한글 교실, 또 한국 문화 체험, 부모 교육, 취업 교육, 이런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 센터, 에듀 투게더, 아동 결연, 이런 그 아동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북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나가 이제 그곳은 또 성남 지역은 이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직원은 다문화 가정 사람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를 창출해 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특세의 열매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실 것입니까?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길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받은 은혜 복음을 위해 써야 됩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됩니다. 받은 은혜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일에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섬김으로 연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쓰레기부터 주우십시오. 내일 주일을 차갑고 오지 마십시오. 약한 지체를 배려하십시오. 사랑은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결론을 맺으세요. 옆에 분한테. 하세요. 결론을 맺으세요.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형제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자매님 다 가져가십시오. 안 하던 일을 시키면 이렇게 난감합니다. 그냥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축제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두 갈래 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럼의 출정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서 일어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출정식이 벌어집니다. 딱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출정식에 선언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비장하게 가고시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일어납니다. 주의 영에 말려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주의 영이 마며 성령이여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1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예루살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오늘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데 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씁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분열이에요. 이제 더 무서운 교만이에요. 너 특세 개근했어? 왜 이래? 나는 동판 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나 이대 나와서 이러는데 교회 사람들은 나 동판 받아서 왜 이래?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고린도 교회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느 길로 달리고 있었던가, 이 물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파편만 본다 그랬는데 더 넓은 세계를 보겠습니다. 이 땅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하나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꿈을 꾼다면서요. 꿈을. 자녀들이 꿈을 꾼다면서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면서요. 청년들이 비전을 갖게 된다면서요. 아비들이 꿈을 꾼다면서요.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꿈을 꾸면서 꿈을 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가 있는데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아, 원래 뛰는데 심하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세요? 이 특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걸 상상하니까 막 심장이 뛰십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일부러라도 목소리가 안 나오죠.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이 시간 한번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를 누구가 내가 내가 성령님께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백성에게 성령 열차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예외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주리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여러분 성령 때문에 가슴이 벅차십니까? 꿈을 꾸세요. 주의 영이 나면 너는 환상을 보고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의 영에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언제 이를 일어납니까? 주의 영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내고 있지만 온 세상이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믿으십니까?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주 이름으로 명하리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예루살렘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시시한 거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부분적인 것 하나 붙잡고는 그 어린애처럼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 고린도 교회의 길은 차단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내게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분당우주교회가 작은 불꽃 하나 이렇게 세우면 이 불빛이 번지고 번져서 이 성남, 경기도, 대한민국 땅을 밝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일부러라도 크게 소리내며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시려고.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무력하지 않는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나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없던 꿈이 돌아왔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갖고 공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저와 함께 선언하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Thank you.
주님 나라